네, 중국의 입법기관인 전인대가 오늘 홍콩 범민주 진영 그리고 세계 주요 국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더 커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겠고요. 우리 정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콩에서 법정 변호사로 활동 중인 분이죠. 박완기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홍콩에서 안 좋은 소식이 들릴 때마다 연결을 하게 됩니다. 변호사님한테. 네. 중국 전인대에서 결국 홍콩 국가보안법이 표결 처리됐습니다. 홍콩에서는 뭐 이 법이 이렇게 처리될 것으로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까? 22일 전인대에서 발표를 했을 때부터 네. 모두가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어젯밤, 어제 늦은 밤 미국 현지 시간으로 27일 오전 11시경이죠. 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네. 한 발언으로 중국이 그래도 압박을 좀 받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통과시킬까 하는 작은 기대는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네. 폼페이오 장관이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네. 이제 보고를 했다는 그런 보도였고요. 네. 한마디로 홍콩에 대한 특별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 이런 강경한 내용이 담겨 있어서 중국이 약간 움찔할 거라고 약간은 기대가 있었지만 완벽하게 어긋났다 이런 상황이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캐리람 행정장관 등이 보안법 제정을 강력하게 옹호해 왔었습니다. 오늘 통과에 대해서 이 홍콩 정부의 입장이 나왔습니까? 아직까지 통과된 이후에 홍콩 정부의 입장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네네. 하지만 캐리람 현 행정장관이 26일에 성명을 발표했었는데요. 네. 그 내용 중에는 보면 보안법은 오직 소수의 범법자들만 목표로 삼은 것이고 그리고 법을 따르고 평화를 사랑하는 대부분의 시민들은 보안법에 의해 보호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홍콩 행정부는 북경의 계획대로 보안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협력을 할 거라고 또 얘기를 했고요. 네네. 보안법이 제정이 되면 홍콩의 금융시장이 고사하지 않겠냐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캐리램 장관이 아무런 근거 없는 주장이고 홍콩의 자유와 활기는 보증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시민들이 누리는 다양한 자유와 권리 같은 그 핵심 가치는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비슷한 톤의 그런 입장이 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있는 법만 제대로 지키게 된다면은 별일 없을 것이다. 굉장히 뭐 레파토리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홍콩 시민들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 주에 격렬하게 반응을 했잖아요. 네, 예. 지난 주말에 홍콩 시민 시위가 있었고. 이미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느끼시기에는? 아직까지는 뭐 지금 통과된 거든지 얼마 몇 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시민들의 반응을 알기는 조금 이른 것 같고 네. 근데 일단 충격에 빠진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제 그 창밖으로 도심이 보이는데 도심은 네. 굉장히 아직 평화롭고요. 아, 네네. 네, 근데 22일 전인대 발표 이후에 네. 많은 시민들이 작년 송환법을 통과시키려고 했을 때와 같이 네. 보안법이 제정되면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현재 기본법상 보장되고 있는 시민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네. 분위기입니다. 네, 네. 홍콩 국민당 의원이자 저와 같은 법정 변호사인 데니스 콱 의원은 보안법이 제정된다는 것은 홍콩의 종말을 의미한다. 일국양제의 종말을 의미한다라고 굉장히 좀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중국 중앙정부는 중형 공동선언과 기본법을 통해 홍콩 시민들에게 한 약속을 어기고 있다라고 북경을 비난했습니다. 네네. 반면에 홍콩의 최고 재벌 총수인 리칼싱 회장은 수요일에 발표한 성명에서 보안법에 대해 너무 과민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다. 모든 주권 국가들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 보안법을 제정한 상황이고
섣부르게 많은 가정하에 우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니카신 회장 외에도 다섯 명의 재벌 회장들도 비슷한 성명을 발표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홍콩 시민들은 반대 입장을 밝혔고 뭐 100%는 아니겠지만 반대 시위도 벌여왔는데 이번 주말에 오늘이 목요일이죠. 이번 주말에 시위가 더 격해질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참여 뭐 인원 등등. 네. 예, 아무래도 이번 주말에 큰 시위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네. 하지만 작년 송환법 사태를 통해서 홍콩 경찰 병력이 시위 진압에 뭐 어떻게 보면 잘 훈련되어 있어가지고 얼마나 큰 시위가 벌어질지 그리고 얼마나 격렬하게 진행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그 강경하게 대응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홍콩 경찰들이? 사실 어제 수요일 새벽부터 대규모 시위가 있을 것으로 계획이 이제 되고 알려졌었는데 그때 홍콩 중심부와 입법부 건물을 포위하려고 하던 그 시위대를 홍콩 경찰이 화요일 밤부터 3천여 명 정도 병력이 배치돼가지고 시위대를 잘 저지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특별히 그렇게 강압적이진 않았고 하지만 한 300명 이상의 시위대가 불법 집회 참가 등의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아예 시위를 하지 못하러 원천 봉쇄에 그 준하는 그런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일부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군 병력을 투입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군 병력은 작년 송화법 사태 때도 투입되지 않았었습니다. 네네. 뭐 얘기는 몇 번 나왔었는데 그랬었죠. 아무래도 중국의 군 병력이 뭐 지금 얘기 나오는 걸로 봐가지고는 만 명 이상 투입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런 메시지가 국제사회에 보내지는 메시지가 상당히 큰 의미이고 의미가 있고 그리고 홍콩이 매우 불안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군 병력 투입의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낮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미 그 지난 22일 전인대에서 보안법 제정 관련 발표를 했을 때도 홍콩의 주식시장이 장중 급락하는 등 굉장히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더 이상의 큰 무리수를 두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지금 보안법 같은 경우 7월쯤 효력이 발생할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장 홍콩 시민들의 어떤 삶의 변화가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특별히 그 변화는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기본법으로 이제 기본법이라고 하면은 홍콩의 미니 헌법을 얘기를 하는데 이미 홍콩 사람들의 그 여러 가지 자유가 보장이 돼 있고 그리고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등의 자유가 잘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큰 혼란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보안법 자체가 우려되는 게 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을 침해당할까 봐 국민들이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삶의 변화가 특별히 없다라는 건 뭔가 좀 모순되는 느낌이 있어서. 그 아직까지 이제 그 보안법의 범위가 규정이 돼 있지 않고 정확하게 어느 선까지를 국가 보안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하는 게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홍콩에 사는 사람들의 삶에는 아직까지는 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는 그러면은 자유의 범위와 그리고 국가 보안을 위해서 제정된 이 보안법의 그 범위가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또 법들 간에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은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